우리가 생명을 배웠습니다. 아, 생명이 있구나. 그렇죠. 놀라운 진실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생명. 그런데 이 생명만이 있어야 될 곳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사망이 바로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 그렇죠? 거짓, 악, 더러움. 그것은 어디서 나온 뜻이에요? 그렇죠. 악령의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의 들을 때는 확실한데, 쓱 지나가면 뭐예요? 또 물어보면 또 몰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생명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참 놀랍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보여드린 그 동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눈에 이렇게 보면 생명이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얼어서 죽어버린 개구리가 생명을 받았어. 왜 생명을 받아요? 개구리가 생명을 다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계란이 생명을 다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네. 적정 온도. 그래서 각 생명체들마다 그 적정 온도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식물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과는 어떻게 돼야 좋은 사과가 나와요? 추워야 돼요. 그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따뜻해지니까 옛날에는 대구가 추웠어요. 그래서 대구 사과, 그렇죠? 이제 사과가 점점 올라온다고. 예. 네. 대구가 따뜻해지니까 사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각 식물마다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적정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적정 온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생명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도 축 늘어져요, 안 늘어져요? 아이고, 좋겠다. 왜? 생명이 덜 와서 그래요. 적정 온도가 너무 높아. 네. 추워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기본 여건으로서 온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란을 어미 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데 왜 병아리가 태어나면 어미 닭이 안 품어줘도 돼요? 병아리들이 스스로 첫째 뭐가 나고 깃털이 나서 자기 체온을 보호할 수 있어요. 계란 안에서는 깃털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계란을 21일 동안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화기를 하나 샀어.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란을 한번 방 안에서 한번 부화시켜 봤어. 하여튼 거기에 약 2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돌려줘요. 왜 돌려주게?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가만 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네.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욕창이라고요. 네, 눌려가지고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 눌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 욕창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떻게 해? 아, 저 간호사들이 자꾸 와서 돌려줘야 돼요. 네. 그 계란도 그 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부화기는 이렇게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암탉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돌려주지? 네? 네, 암탉은요, 한 20분마다 한 번씩 괜히 돌려주고 싶어. 응. 암탉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돌려주란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그거를 누가 돌리고 싶게 만들게? 그게 정신님이 하는 일이요. 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주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뭐예요? 다 하나님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야, 과연 생명이라는, 생명은 하나님이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자, 요거 염색체예요. 그렇죠?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죠. 염색체가 세포 안에 몇개 있다고? 23개. 점점 확대합니다. 아, 뭐가 나와요? 실이 나와. 그렇죠? 실. 이 실이 뭐예요? 예? 네? 에이, 실이 유전자예요. 이렇게 되어있어. 예. 실이 유전자. 자, 이 실을 점점 확대해보죠. 아, 이제 보이죠? 꼬불꼬불한 실이 보입니다. 아, 그렇죠? 아, 이제 나왔어. 이제 쫙 이렇게 되어있어. 아시겠죠? 예. 근데 여기 이 모형에는 없는 게 이제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이 히스톤은 특수한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영어로는 히스톤. 아, 히스톤. 뭐, 여러분은 뭐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의과대학에서나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히스톤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유전자는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는데 이 유전자를 켜거나 또는 꺼거나 또는 켜거나 할 때 필요한 스위치가 붙어 있는 것이 히스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스위치가 있다면 여러분이 손으로 켜든지 어떻게 꺼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강당의 스위치는 저 입구에 있어. 그걸 끌려면
뭐 손가락으로 녹아야 돼요. 뭐 나중에는 리모컨이 또 있을 테지만. 자, 근데 지금 유전자가 이게 이제 켜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가 지금 현재 이 켜져 있는 유전자가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꺼야죠, 그렇죠? 이제 그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 자, 지금 암세포 죽이는 T세포, 여러분의 T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서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였다. 임무 완수했다. 그러면 당분간 암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유전자가 꺼져버려도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모든 현상을 다 주관하고 생기를 보내서 조절하고 계신 하나님 소관이야. 우리 소관이 아니죠. 우리 소관은 뭐만 해주면 돼요? 기본 여건만 조성해주면 돼. 자, 그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유전자를 끄느냐? 아, 여기 없던 게, 이런 게 하나 나타났어. 예. 네,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이 뭐 하려고 지금 이 유전자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끌라고. 끌라고. 자, 지금은 한 개밖에 안 보이지만은 자꾸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두 개가 돼서 그렇죠. 두 개. 네. 오, 여러 개가 돼서 그렇죠. 유전자 지금 현재 켜져 있으니까 켜져,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 없다. 끄자 하고 쫙 이 노란색 물질들이 다가옵니다. 이 노란색 물질을 참 요즘 과학이 진짜 발달돼서 요거를 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죠, 그렇죠? 요거를 과학자 집어냈어. 집어내서 그, 집어보니까 화학 물질이야. 그 물질의 그 구조를 또 분석해봤어. 그랬더니, 탄소 한 개, 수소 세 개가 붙은 메틸기라는 물질입니다. 메틸기, 기라고 그러죠. 왜 기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전기를 띄고 있다고 해서 기, 메틸기. 예. 메틸기라는 물질. 그래서 이 메틸기는, 여러분, 알코올 중에, 사람이 마시는 알코올은 무슨 알코올이에요? 에틸 알코올입니다. 에틸. 사람 먹으면 죽는 알코올이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 이 메틸기, 그 이건 알코올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CH에다가 OH 이렇게 붙으면 이게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 이게 안 붙어 있으니까 메틸 알코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메틸기가 자,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네, 히스톤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가고 있죠? 이제 가서 어디에 붙으려고 그래? 네, 히스톤이 붙으려고 그래. 붙었죠. 딱 붙었죠? 붙으니까 어떻게 돼? 유전자 꺼져. 박수.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기차다 그래요. 뭐가 차다고? 기차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차고 넘친다 이 말이야. 그 우리 한국 사람 참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뭐라는 뜻입니까?
기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은 언제 잘 일어나게? 정신이 들어있을 때. 정신 나가면 이게 잘 안 돼요. 정신 나가면 화내고, 그럼 본인 유전자다. 이런 아주 섬세한, 그래서 이 며칠기가 여기 뭐야? 탁탁탁탁 붙어 있잖아. 여러분, 이제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죠? 후성 유전자학.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았던 학문은 선천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버리고 후천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유전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제가 배웠던 유전자 이야기예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선택의 대상이 뭔지는 여러분 이제 잘 알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처음에 여러분 유전자 지도를 발견했을 때, 그때는 2003년도입니다. 그때는 의사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때는 이 후성 유전자액을 이 정도까지 잘 몰랐어.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기술적으로 유전자의 구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잘라내고 또 끼워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습니다. 탁 잘라내. 잘라내가지고, 그 다음에 요 구조를 어떻게, 염기, 뭐? 염기 서열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어요. 이제 바꿔 끼울 수 있어. 그 바꿔 끼면 이게 멀쩡한 새 유전자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유전자 치료라 그랬어. 그래서 유전자 치료하면 모든 병을 뭐예요? 다 고칠 수 있다. 기고만장했다, 그때는. 예. 근데 왜 안 하죠, 요즘?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왜 안 해? 해봐야 내면적, 외부적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상 유전자라도 다시 어떻게? 변질되게 돼 있어. 그 환자도 병나기 전에 옛날에는 유전자가 정상이었다고. 그런데 그 내면의 환경이 변화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적응하기 위하여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무슨 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예.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한마디 한마디 물어보면, 그런데 우동생이 왜 대답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이제 유전자 다 꺼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T세포에서 생산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 2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켜줘야 돼요.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 저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떼버려야 돼요. 그럼 누가 떼는데? 여러분이 뗄 재주 있는 사람 손 들고. 인간은 못 해. 뭐가 해야 돼? 기똥차게 이렇게 했던 기가 또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자, 나는 이게 내 몸 속에 있는 내 유전자이지만 나는 내 몸 속에 다시 암이 생겼다는 걸 암세포가 다시 생겨났다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 껐던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시 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초인간적, 초자연적, 뭐,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싶으면 그냥 초인간적. 와, 인간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초자연적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 초인간적 현상을 다시 일으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됐어? 이걸 떼야 돼. 떼면 유전자 켜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암세포가 또 생겼으니까.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 될 필요성이 또 생겼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암세포가 생겼다. 자, 켜져야 된다.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야 돼. 아, 노란색 물질 떨어져. 쫙 켜져요. 그러면 여기 탁탁탁탁 저렇게 하는 거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신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죽이고 나면 또 이렇게 딱 꺼지는 거예요. 박수! 우리는 우리 세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요. 이게 우리 소관이라면 여러분 좋을까? 바빠서 못 살아요. 맨날 이거 하는. 또 암세포 생겼네. 또 병균이 들어왔네. 이거 하다가 만물 시험도 못하고. 잠도 못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학적 존재예요. 아시겠죠? 종교적 존재가 아니라고.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잘 안 믿어요. 이거 뭐라고? 과학적인 존재예요. 과학적인 존재면서 사랑이야, 사랑.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과학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과학 쪽에도, 그래서 이런 과학은요, 생물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과학은 과학의 최고봉인, 예? 양자 물리학적 존재야. 예? 이런 존재는 상대성 원리가 적용돼서 설명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다 조절하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한 최고의 과학자야. 그래서 물리학, 생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과학자의 뭐 친다고 그래서 뒷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공부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고. 그래서 저 노란색 물질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기가 팍 죽어버렸어. 아하,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를 감지하기 시작해. 지금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옛날엔, 이야, 유전자약이 발전하면 만병 통치를 해낼 수 있다고 폼 팍 잡다가, 목에 힘 탁 주다가, 이거 탁 나타나고부터. 안 되겠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자기의 소관으로 해서 조절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영적 에너지의 주인이신 정신님, 곧 하나님께 나의 유전자를 맡기는 그러한 의학을 뉴 스타트 의학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뉴 스타트 의학을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생명의학입니다. 생명의학. 요즘 의학은 무슨 의학이요? 임상의학, 약물의학, 수술의학,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생명의 신비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V에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뭘까, 이거? 염색체들이에요, 염색체. 그 염색체, 유전자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래 놓고 뭐라고. In your gene. gene은 유전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유전자들.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고스트가 있다. 고스트가 뭐게? 유령이에요. 당신의 유전자들은 귀신들이, 고스트들이 조절하고 있다. 이게 과학자들이 붙인 타이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참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고스트들은 잡신들이고, 사실은 뭐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박수! 끝내줘! 네? 그 우리 보니까 이형우 씨가 오늘, 교회는 문턱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전에는 많이 댕겼죠. 뉴스타트 며칠 강의 들어보니까 하나님 있어 없어? 있어요. 두 말할 거 없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 유전자가 조절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받아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뭐. 제가 무슨 형우 씨 교회 나오세요. 남의 아들, 딸들 출세 잘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니까.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 하나님을 기복신앙이라 그래. 맨날 복 달래. 돈 잘 벌게 해서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부도 안 나게 해주고. 그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그러니 멋있죠, 그렇죠? 예, 네, 멋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멋쟁이들이 하는 거라.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의학계에서 새롭게 발전되는 유전자 의학으로 우리가 만병통치할 수 있다는 말 이제 안 해요. 처음에는 만병통치다, 문제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이제 생명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해졌죠? 예. 그래서 생명, 생명.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잡신들이 잡념을 넣어주면요. 그냥 당하지만 말고 무슨 생각을 해? 생명.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잡신을 쫓아 주십시오. 잡념에, 그래서 우리는 잡념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오세요. 잡념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다 잡념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잡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서 우린 잡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잡념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잡념에 사로잡힌 나를 누구 속 안으로 맡기며? 정신님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잡신들을 어떻게 쫓아내주고 내 마음 속에 정신이 들게 한다. 그 정신 들면 살아요, 안 살아요? 정신 들면 암이라는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살게 된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살려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그래서 성경책에는, 그래서 성경책의 별명이 뭐예요? 생명책이라.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무엇의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책, 여러분이 생명을 모르면 성경책은 완전히 사기야. 왜?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짓말을 성경은 한다고요. 왜? 자꾸 죽은 사람 살리대. 근데 생명을 알고 나면 죽은 사람 살렸단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맞고, 다른 책에는 석가 선생, 공자 선생, 노자 선생, 어떤 책을 읽어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이야기는 없습니다. 석가 선생님의 글에는, 불경에는 가끔씩, 아, 이분이 생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따라갔어. 예, 네, 그게 뭐냐?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석가 선생님은 그거를 대자 대비라 그랬습니다. 예, 네, 대자 대비는 조건 없는 거예요. 자비인데, 큰 자비. 그래서 그 석가 선생님이 대자 대비할 때 큰 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 큰 대자는 사실 석가 선생님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대자 대비가, 즉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량수다. 양을 측정할 수 없는 수, 목숨수, 생명.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량광이다. 광은 빛이요.
그게 진리다. 그게 불교 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가님의 가르침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석가의 진리가 불교라는 종교로 변질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래 쌓고, 뭐, 돈 올리고 이래서, 석가님, 내가 누구보고 언제 그러라 했노? 왜 이래야 되냐? 예수님이 교회 가가지고 뭐라 그러게? 너희들 뭐하냐, 지금? 와 이래 산노? 예수님 경상도 사람이노, 그러게. 그렇군요. 이게 모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돼서, 뭐를 형성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은 부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아메나 걸려가지고 뉴 스타트에 타고 오면, 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 걸린 게 천만 다행이다. 박수! 천만 다행. 암 안 걸리면 여러분 오겠어, 여기에. 안 오지.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암이란 병이 참,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저보고, 박사님 암 안 걸려봤으니까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 저도 암 걸려봤어요. 저도 암 걸린 기분이 어떤지 제가 확실히 알아요. 하루는 말입니다. 하루는 내가 우리 의사 친구 동기생 병원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나누다가, 야 상구야, 너 인마 건강검진 뭐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뭐 할 생각도 없고, 뭐 안 해본 지 까마득하다. 지난 30년 다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야, 나 그래도 엑스레이는 한번 찍어봐야지. 에이, 관둬. 그랬더니, 찍어줄게. 일로 와봐. 뭐, 그래. 한번 찍어보지, 뭐. 딱 찍었거든요. 찍어가지고,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인화, 엑스레이 그거 뭐 찍어가지고 인화하는데, 뭐, 한 30, 40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후에 직원이 이제 가져오면서, 선생님,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촥 꽂았어. 그 나도 이제 봤어. 폐암이야! 여기도 덩어리가 하나 있고, 저기도 덩어리가 하나. 폐암 말기야! 이 친구 얼굴이 하얘져가, 저 얼굴 보니. 상구야, 이걸 어쩌지, 이 일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갑자기 눈앞이 뭐예요? 하늘 노래 보이고, 갑자기 주저앉고 싶더라고. 힘이 쫙 빠지는 게. 와, 내가 암 걸렸구나. 와, 이거 큰일이네.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핸드폰이 찢자찢자 울리길래 눈을 번쩍 떠버린 꿈이라. 그래서, 암 걸린 기분이 어떤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그게 누가 했을까? 아마 하나님이, 제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암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그분들의 뭐예요?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 저는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눈앞이, 예, 하늘 노래지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면 인정하시겠죠? 참, 그래서, 자, 이제, 뉴 스타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 이제 콩 씨눈이에요. 씨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거기 세포 한 개야. 아, 그 세포 한 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유전자가 들어있지. 뭐 하는 유전자?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콩나무를 만들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 뿌리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 뿌리 만드는 유전자.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떡잎이 필요해. 떡잎 내는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 올리는 유전자.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1번, 떡잎 만드는 유전자 2번, 줄기가 3번. 그 줄기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가지가 많이 나와야 돼. 가지를 뭐라고 많이 내요? 잎사귀를 많이 달아야 돼. 그래야 뭐를 많이 받아들이게?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많이 받아들여. 그래서 잎사귀 가지는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가지를 치는, 가지를 내는 유전자, 가지 유전자를 4번. 그럼 여기서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잎사귀가 나와야 돼. 5번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켜져야 돼. 그쵸? 순서대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 요거 순서대로 켜주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그게 생명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정신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펴? 꽃이 피어요. 꽃은 6번 유전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내맺는 7번 유전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순서대로 착 해서 콩한 알이 잘 자란 콩나무가 돼서 콩들을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리게 한다. 이것을, 그래서 콩이 자라나고라는 것을 생육하고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 생육하고. 그 다음에 콩을 열리게 해서 콩을 어떻게? 번성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생육번성을 하나님이 시킨다. 무엇이 와가지고? 아, 생명이 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와서 이 콩 하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콩 하나로 하여금 콩 수천 알이 나오도록 해주셔서 우리 사람이 잘 먹고 소도 먹고 새들도 먹고 그렇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네. 생육번성한다. 자, 그러면 이 생육번성이 잘 되려면 첫째 생명이 와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콩들은 뭐 이 내면의 환경이라는 게 없어요. 식물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면이 상당히 복잡해. 그렇죠? 동물들도 비교적 내면 간단해요. 그 우리 인간은 이런 식물이나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이라면 아니죠. 내 말 잘 들어야만 나는 너를 사랑해 줄 거라. 맞죠? 김정은이가 하나님 필요 없어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을 주는데. 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김정은이가 술을 먹고 싶다. 그럼 술을 먹고 싶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잡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김정은이한테 정한아, 너 지금 몸 상태가 이런데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김정은이가 선택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술 먹으면 막 토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술 먹고 계속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자 간암이 생겼다, 폐암이 생겼다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아 그때는 이상구 박사를 평양으로 모실지 몰라.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때 가서 김정은이도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는 그래서. 고모부 죽인 것도 다 하나님은 용서한다. 그러면 김병은이 눈에 눈물이 흐를지도 있고 그래서 북핵 문제는 해결될 수도. 그럼요. 그 방법 빼놓고는 북핵 안 됩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미국에 다 줘버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죠. 그게 우리라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다 속이지, 그렇죠? 그 뭐 땅굴이 뭐 얼마나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디 뭐를 숨겨놓는지 뭘 알아요? 그래서 잘 된다 해도 일부만 하는 거지. 북한이라는 또 북한 사람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모부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정은 씨를 용서했습니다. 그럼 눈에 눈물이 나와야지, 그렇죠? 그럼 북핵 문제 해결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기로, 김정은이를 혼을 내가지고 북핵 문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육 번성을 이루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물론 생명은 와요. 오지만 뭐가 구비되어야 돼? 갖춰져야 돼? 기본 여건이 갖춰되는데 그 기본 여건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 기본 여건이 뭐예요? 여러분. 자. 그냥 콩이 책상 위에 있는데 싹이 나오고 그럴 리는 없죠. 생명이 안 오죠. 왜? 기본 여건 안 갖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오려면 콩에게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 어떻게 흙을 파고 심어야 돼. 그렇죠? 땅에 심어야 됩니다. 땅에 심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생육광성, 이 콩 한 개가 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이 콩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란은 경우가 달라요. 계란은 그 계란 한 개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수분까지 다 갖춰져. 물, 뭐, 물, 또 뭐도 있어요? 공기도 있다고! 계란 안에 뭐 있어요? 그 공기 주머니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갖춰주면 돼? 온도만. 탁! 그러니까 계란은 이렇게 복잡한 기본 여건이 필요 없어요. 고안 하나님이 이미 고안에 딱 갖춰놓고, 온도만 갖춰지면 이제 탁 되게 돼요. 자, 그러나 콩은 그게 아니야. 그렇죠? 콩은. 그래서 콩은 요 안에 있는 영양소로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뿌리 내고, 예, 떡잎 내고, 줄기 올리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뿌리 있고, 줄기 조금 있고, 이거 있는 거. 그걸 콩나물이라 그래. 여기서는 콩나물밖에 못 만들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콩 안에, 이 가지 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유전자가 다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킬 수가 없어. 왜?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 유전자 켜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흡수하는 영양소를 사용해서 꽃 피우고, 가지 치고, 잎사귀 만들고 해야죠. 자, 영양. 영양. 그것을, 영어로는 nutrition, N.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물. water. 땅에 아무리 심어놔도 물 안 주면 생명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소식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햇빛 필요해요, 햇빛. 햇빛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 예? 콩을 이 화분에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왜 썩어요? 네? 햇빛이 없어 썩어요? 참네.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 해봐서 좀. 왜 그래? 생명 얘기를 안만 해줘도. 생명은 그렇게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생명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생명이 오는 한 안 썩어요. 그러니까 썩냐 안 썩냐는 뭐예요? 생명이 관한 문제지 햇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햇볕은 생명이 왔을 때 갖춰져야 될 기본 여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네. 자, 그래서 햇빛. 햇빛을 sun.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란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식물들이, 예. 네. 우리 방, 지금 저기 뒤에도, 여러분, 쬐끄만 고추나무 있죠? 예. 네. 저게 필리핀 송구입니다. 아시겠죠? 필리핀 고추, 저 고추를 보면 진짜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엄청 매워요. 네. 엄청 매워요. 근데 엄청 작아. 작은 고추가 맵죠. 네. 근데 이것들이 말입니다. 누가 물을 많이 줬어. 물을 많이 주니까 금방 뭐요? 시들어 죽어가요.
그저 고추 제발 물 좀 많이 주지 마세요. 예. 죽어요. 그래서 이제 물 다 뺄 때 물 안 주고 한참 기다리니까 사랑하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응?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안 오니까 죽어가는 거라. 아, 자꾸 물을 캐쌌어. 좀 생명을 좀 생각해 보라고, 생명을.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로 생명에 집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 아시겠죠? 다 우리는 뭐, 물이 너무 많아서 죽죠. 뭐, 이런다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고,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적당해. 아무리 몸에 좋은 운동도 적당해. 절제. 그 절제를 temperance, T라고.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는 air. 그래서 이 콩 같은 식물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 스타트가 아니고 뉴 스타만 하면 돼. 뉴 스타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 아시죠? 뉴 스타만 해주면 식물들은 도로 살아나요. 뉴 스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땅에 심지 않고 자, 물만 자꾸 주고 그러면 뭐가 돼요? 콩나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영양이라는 기본 여건을 갖춰 주지 않으면 주어진 상태에서는 콩나물밖에 안 된다. 잎사귀 내고 가지 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유전자가 다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 안 계신다. 왜?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콩 보고 뭐라 그럴까? 미안하다. 너는 기본 여건이 안 갖춰졌으니까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막 비빔밥에나 가라.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동물의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 이 칸을 하나 비워놨잖아요.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운동 안 하면 생육 번성이 잘 안 됩니다. 자, 아프리카에 살던 사자, 뭐, 동물들. 동물원을 가둬놓으면 새끼 놓을 생각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사자를 갖다 줘도 너 여기 왜 왔어? 몰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왜? 그건 뭐냐면, 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운동 안 하니까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중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꺼집니다. 여러분 면역력 유전자도 꺼지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해주면 좋은 유전자들 다 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이거는 큰 손해라.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근데 또 운동하라 그러면 또 과하게 해가지고 또 축 늘어져서 몸살하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운동. 그래가지고, 동물들, 뭐 해요? 동물원에서 새끼 만들 때. 자기들끼리는 경미 안 해요.
그래서 인공 임신시킵니다. 네. 그리고 새끼 태어나도요, 젖 안 물려요. 그래서 동물원 직원들이 가서, 그러니까 모성 본능 이런 게다 없어. 모성 본능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 모성 본능 유전자 꺼져버리면 모성 본능이 잘 발휘가 안 돼.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공기니까, 그래서 동물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면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피곤할 때마다 반드시 뭐예요? 휴식이 필요해. 그걸 rest. 그래서 동물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돼? 뉴스타 프로그램이야. 뉴스타. 뉴스타. 끝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은? 인간은 동물보다 한 단계 또 위야. 뭐가 필요해, 인간에게는? 신뢰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Trust.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처럼 뉴스타만 해가지고 부족해요. 강의를 듣고 어떻게, 아, 저 말씀이 맞다. 맞아. 그렇다면 나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이 신뢰, 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는 인간에게 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자의적으로 좋다. 난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뉴 스타트를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는 확신이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아,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마음의 표현.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권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와 모든 이 며칠기를 운영하는 이런 존재를 명칭을 하나 붙이자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구호를 한번 이렇게 붙여봅니다. 생명, 생명, 생명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화이팅 하고 나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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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